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재미있는 테스트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이 두 개의 손가락 있죠? 두 손가락 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보세요. 만드셨어요? 힘을 준 다음에 이제는 이 가운데 있는 손가락을 여러분의 다른 손으로 한번 뒤로 당겨 봅시다. 쭉 당겨봐요. 아픈가요? 네, 안 아파요? 네, 자 그만합시다. 아프면 이때 당겼을 때. 이 안쪽에 있는 손목이 당기거나 아픈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내려봅시다. 네. 안 아팠다, 전혀 안 아팠다는 여기가 하나도 안 아팠다 그런 분이 아마 또 있을 텐데 이게 무슨 테스트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왜 성장판이 열려있는가 닫혀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물론 엄청나게 정확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겼을 때 여기가 이 손목 안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당기고 아픈 사람은 성장판이 닫힌 것이죠. 네. 네.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저는 위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근심하고 한들 위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옆으로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먹으면 옆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많이 먹어도 위로는 잘할 수가 없어요. 절칙해야 됩니다. 보통 남자는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몇 살인지 아세요? 16살입니다. 16살. 여자는 몇 살인지 아세요? 15살이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남자는 16살, 여자는 15살 정도만 되면 이 성장판이 닫히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육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판은 16세, 15세가 되면 다치지만 영적인 성장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장판은 영원히 다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판은 영원히 다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성장판이 다쳐서 낙심한 영혼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장판은 영혼이 다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요 영적인 성장판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계속해서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Grow up. Grow up. Grow up. 맞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자라갈 수 있어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이슈 가운데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기프트, 은사였습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 영적인 은사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은사가 있구나.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랄랄라를 통역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다 하면서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땠을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우리 하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모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순모임에 가면은 갑자기 이번 주에는 수능 보는구나 예언을 갑자기 해주는 거예요. 너 만점이야 이번에 너 수석 때 하면서 예언을 막 해주고 갑자기 기도 제목 내는 제가 허리가 요즘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병 고치는 은사를 봤는데 기도합시다. 딱 병이 낫고 굉장히 다이나믹해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사 때문에 서로가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은사가 좀 더 세니까 제가 순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장님. 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누구의 마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부분적인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부분적이란 말이 나오죠. 부분적인 것, 부분적인 것, 부분적인 것. 그와 반대의 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완전한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완전한 것인 줄 알았어요. 완전한 것이다. 그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Complete, 완성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른의 경지에 올랐다. 영적으로 우리는 성숙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은사가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다. 다 컸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아직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나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더 성장해야 한다. Grow up. 성장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내 스스로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요. 감기 바이러스. 주변을 살펴봅시다. 보이지 않지만 이 감기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의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어요. 종류만 200가지고요. 그게 우리가 사는 도처에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만날 때마다 나는 감기에 걸려야 하는가? 여기도 감기 바이러스 만나버렸네 감기에 걸리고 감기 바이러스 만나버렸네 감기에 걸리고 그렇게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1년 내내 감기에 걸릴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감기 걸려서 다 콜록거리다가 그냥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감기 바이러스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영적으로 아니 육적으로죠 육적으로 면역력이 강하면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아요. 우리 하늘 지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취업 때문에 어렵고 입시 때문에 어렵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도 많고 인간관계,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친구와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친구들도 많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나에게 찾아올 때 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은요,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모처럼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여기도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저기도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가는 곳마다 감기 바이러스 만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어린아이일 때는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바윗덩어리를 만나면 만났어. 거기 주저앉아야 돼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어요. 주저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키가 자라고 영적인 뼈대가 굵어지고 영적인 근육이 붙으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바윗덩어리가 있을지라도 아니 그게 바윗덩어리가 아니라 큰 산일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내가 그 영적인 힘으로 그것을 들어서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조금 굳은 길이긴 하겠죠.
조금 굳은 길이긴 하겠지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다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 같은 것들,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내가 아직 미숙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요, 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아. 두 번째 따라합시다. 관계. 세 번째 하나님. 자아와 관계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예요. 내 내면적인 자아예요. 이 내면적인 내 자아를 딱 볼 때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따라합시다. 외로움. 외로움입니다. 내 안에 가슴을 후비는 그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성숙이 아직은 덜 됐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표시예요. 내 안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로 채우지? 주로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 외로움의 빈 공간을요, 사람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극심한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어떠냐면 집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집착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요, 집착해요. 집착해요.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고 여자친구한테 집착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안에 외롭기 때문에, 내 안이 공허하기 때문에 집착해요. 친구한테 그 친구가 떠나갈까봐 너무 두려워요. 집착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채우지 않았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외로움을, 그럼 뭘로 채우는지 아세요? 다른 것들로 막 채우게 돼요. 음식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물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디어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미디어를 끊기지 않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술로 채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담배로 채우는 사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로 내 안을 채우고자 하죠. 그래서 중독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내 자아가 성숙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영적인 키가 자라게 되면 이 외로움이 뭘로 바뀌냐면, 따라합시다. 고독. 고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내면이 고독하다는 건 뭐냐면요, 외로움과 비슷하지만 고독은 달라요. 외로움은 외로움 가운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여러 가지 중독을 찾아가죠. 그러나 이 고독이란 것은 거기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내 외로움의 빈 공간을 가득히 채웁니다. 고독의 순간, 그 고독의 내면을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채우게 됩니다. 내 내면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집착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도요, 집착하지 않아요. 자유해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도 그 사람한테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 하나님이 내 내면에 가득히 채우시면요, 중독이 비집고 올 틈이 없어요. 중독이 비집고 올 틈이 없어요. 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이 크리스찬이 돼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그 동성애에 대한 유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쾌락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중독 같은 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내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다시금 그 쾌락에 대한 유혹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나의 내면을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인 미숙, 관계에 있어서의 미숙은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적개심. 관계적인 어린아이 상태는 적개심입니다. 사람을 경계합니다. 가까운 사람, 학교에서의 친구, 회사에서의 동료, 자신의 그 안정에 위협을 주는 존재로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둘 수가 없게 돼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 경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요,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외로움이랑 비슷해요. 사람에게 집착하지만요, 그 사람을 또 공격해요. 이게 관계적인 영적인 미숙함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에게 상처를 줘요. 가족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래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따라 합시다. 따뜻한 환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것이죠. 환대라는 것은 웰컴이에요. 영적으로 관계가 성숙한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웰컴해줘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 사람을 보고 웃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게 영적으로 관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을 보고 웃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이 미숙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어떤가? 우리 따라합시다. 환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내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몰라요. 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좀 알지.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좀 알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욕망과 욕구와 우상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내가 되고 싶은 그것을 이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갖게 해주시는 분에 그치는 거예요. 내 환상,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완전 혼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그분을 환상이 아닌 진실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아와 관계와 하나님,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은요, 이것을 세 가지 업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How to grow up. 첫 번째는 우리 따라 합시다. Give up. 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여러분, Give up. 포기해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버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버렸습니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카타르케오라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내어버리다, 포기하다, 멈추게 하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버리되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버리는 게 아니라 일을 삼고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이렇게 새벽에 집을 딱 나서면 제 현관 문 앞에 무언가 한 개의 꾸러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날 밤에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얀 봉지에 넣어서 딱 묶어가지고 나갈 때 잊지 말고 이렇게 갖고 가라고 현관 문 앞에 딱 놓은 쓰레기예요. 그래서 네. 나가는 김에 갖고 나가라 이런 거. 물론 냉장고에 도시락이 있어요. 도시락을 들고 쓰레기봉투를 갖고. 어느 날은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조그맣을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음식물 쓰레기예요. 네. 자매분들이요, 쓰레기 버려주는 남자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거를 보고 딱 조심스럽게 손으로 딱 들죠. 들고 이걸 들고 밑에까지, 밖에까지 가요.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가서 청소부 아저씨가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곳에 딱 정성스럽게 놓고 새벽 예배를 갑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버리기. 적극적인 버리기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어린아이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외로움과 집착과 중독과 적개심과 우상 숭배와 환상. 그런데 이 내 안에 어린아이의 이 요소들이요, 그냥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듯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이게 사라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버려보고자 했지만 버려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정말 적극적인 버리기가 필요한 거예요. 봉지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걸 담아서 묶어서 갖다가 내어버리는 적극적인 버리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부업 해야 합니다. 기부업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집착이 있습니까? 중독이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부업 포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버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잘못된 가치나 생각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버리고자 할 때는 버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무언가를 기부와 포기하고 버리고자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절단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절단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인간을 끊임없이 얽매고 있는 사슬이 뭔지 아세요? 죄와 사망의 사슬이에요. 죄와 사망의 사슬만큼 강한 사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절단기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사슬, 나를 칭칭 동여매고 있던 사슬을 툭 하고 끊어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사슬 같은 벗들을 끊어버리고자 할 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합니다.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따라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 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그 죄악된 것을 기부업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기부업하는 걸 기부업하면 안 돼요. 그걸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절단기를 내가 의지하고요. 내가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다시 끊고 내 다시 얼굴면 다시 끊고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How to grow up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따라 합시다. Eat up 먹어버려야 돼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 중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삼시세끼. 저는 그 삼시세끼를 몇 번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사람이란 것은 정말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차려 저녁 먹어야 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저녁 먹고 정말 먹다가 끝나는 인생이 인간의 일생이로구나. 거기 보면 정말 그러잖아요.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점심 또 차려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어야 사는 존재, 계속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요 내가 잘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먹지 않는데 성장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거룩한 인풋이 있어야 거룩한 아웃풋이 나온다. 거룩한 아웃풋은요 거룩한 인풋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매일매일 거둬서 매일매일 먹고 살았어요.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면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거룩한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만나를 안 먹어요. 나는 거룩한 인풋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런데 거룩한 아웃풋이 나오기만을 굉장히 바라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본에 이 하노하라 시케아키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저 할아버지인데요. 하노하라 시케아키. 저 할아버지가 몇 년생이냐면 1911년생이에요. 네, 11년. 100세가 넘었어요, 벌써.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나랑 몇 살 차이인가? 72살 차이에요. 보니까 띠동갑이더라고요, 저랑. 근데 띠가 6번 돌아가요. 이게 72살이니까 12 곱하기 6이 돼요. 띠를 6번 돌아서 저랑 같은 띠예요, 저분이.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굉장히 장수한 의사다. 두 번째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분이요. 인기 강사예요. 이분의 강의 스케줄이 2년치가 차 있어요. 항상. 2년 뒤에 살았을지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2년짜리 강의들이요. 늘 2년 스케줄이 짜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에 대해 강의할까요? 당연히 건강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에 대해서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거기 써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것이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병에 걸리지 않는 15가지 식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 3끼라는 환상을 버려라. 네. 형제 자매들이요. 하루 3끼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3끼를 먹어도요. 3끼 먹으면 되지 하고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과식이에요. 과식. 왜 3끼밖에 안 먹어도 왜 살이 찌지? 과식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3끼를 먹는데 너무 조금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영양 부족이에요. 3끼 다 먹었는데 왜 내가 이러지?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조금 먹은 거예요. 영양 부족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건 3끼를 먹어도 전체 양을 고려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식습관이에요. 내 몸에 맞춰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충만해질 때까지. 어떤 분은 질문해요. 목사님,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는 게 맞나요? 5장인가요? 6장인가요? 목사님, 기도를 하루에 10분 하는 게 맞나요?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게 맞나요? 궁금해요. 물어봐요. 몇 분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써 있죠? 내 영혼이 충만해질 때까지. 밥은 내가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그러나 왜 영적인 양식은 충만해질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성경 얼마큼 읽으면 돼요? 내 영혼이 말씀으로 인해 충만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하면 돼요? 내 영혼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났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의 양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씹는 습관이 뇌를 단련한다. 잘 씹으면요, 두뇌 트레이닝을 하지 않을 정도로 뇌가 활성화된다 그래요. 오늘 간식 먹을 때 씹지 않고 많이 먹으려면 씹으면 안 돼. 막 꿀꺽꿀꺽 막 치킨 삼키고 이런 친구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잘 씹어야 뇌가 건강하대. 소화도 잘 된대. 잘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요. 잘 씹어서 묵상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도 하루 종일 곱씹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해요. 열심히 큐티를 해요. 그 다음에 딱 책을 덮고 큐티가 끝나고 그 큐티 말씀도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큐티를 하고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봤으면 그 말씀이 여기 남아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곱씹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주제가 뭐였나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그것을 곱씹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곱씹어야 돼요.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습관, 따라합시다. 즐거운 식사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제가 많은 식사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어떤 한 신부님이 식사하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앞에 이렇게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이렇게 세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세 분이랑 같이 군대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너무 즐겁고 맛있게 먹는데 정말 맛없게 먹는 분이 법사님이 진짜 맛없게 먹고 있었고 짬밥이다 이러면서 먹고 있었고 이 신부님은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딱 하더니 막 성으로 딱 했더니 맛있어 보여 하면서 너무 기쁘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밥을 그렇게 기쁘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건강이 저축된다라고 그럽니다. 더 이상 끼니를 때우지 말아라. 밥을 맛있게 먹을 때 건강이 저축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동일해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읽는데 안 읽으면 지옥 갈 수 있어. 읽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기쁘게 읽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어야지. 많이는 못 읽어도 기쁘게 읽어야지. 읽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할까? 끝! 이렇게 하고 막 진짜 막 기쁨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랑 오늘 대화해야죠. 할 얘기 오늘 진짜 많은데 잠 못 자겠다 오늘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양식을 기쁘게 드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따라합시다.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소비하라. 먹는 게 중요하지만요. 먹는 만큼 중요한 게 먹고 소비하는 거예요. 막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비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걷고 운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칼로리를 소모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말씀에 섭취를 했으면 영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나의 영적인 운동입니다. 영적인 운동이에요. 순이 막 함께 전도할 때 여러분 그 순이 함께 전도하는 것을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지난주 막 앞에 팀장님들 나와서 팀 모집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컨셉으로 재밌게 팀 모집했는데 정말 그런 팀에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참여하세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함으로써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예요. 네팔 아우니치 할 때 마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열심히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운동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이것만 할래. 그런 사람은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돼 있어요. 더 영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Eat up. 이게 어떻게 영적인 영양분을 잘 섭취하느냐였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How to grow up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Come up. 네, 밖으로 나와야 돼요. Come up.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땅 속에서 밖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6절부터 8절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콜링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너는 예언자다.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해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해요. 아직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저는 너무 어려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일은요, 나중에 영적으로 더 성장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할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어려요. 하나님 저는 아직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아직 경험도 많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경험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Come up. 나와라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됐는데도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 안 되겠죠. 어른이 된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냥 이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요. 그러나 영적인 어른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릴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양서류 생물체와 비슷하다. 예,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천은 양서류 생물체와 비슷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천은요 양서류랑 비슷해서 양서류는 물속에도 있고 땅 위에도 있거든요. 물속에서 살았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 땅 위에 사는 게 양서류거든요. 크리스천은 마치 그것처럼 이 땅과 저 하늘을 모두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하늘에 여기 좋다, 영적으로 좋다, 그것만이 크리스천이 아니라요 저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양서류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영적으로 올챙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물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come up, 물 위로 올라오십시오. 땅 위로 올라오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취업을 준비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걸 준비하는 친구들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아예 가고자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해서 여기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돼서 거기를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해지자. 하나님을 더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승부를 가르는 도약의 순간이 필요해요. 우리 따라합시다. 승부를 가르는 도약의 순간.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전자제품 하면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일본이었어요. 일본. 전자제품 파는데 외국에 가가보면 제일 좋은 제품들, 가장 메인에 있는 상품들은 다 소니나 히다치 같은 일본 제품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막 그때 당시에는 삼성, 금성, 대우 이런 거 어디 있었을까요? 제 구석에 있었어요. 그때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을 만드는 기술 차이는요 10년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메인에 가면 어느 나라 게 있어요? 일본 게 있어요? 아니요. 한국 제품들이 있어요. 오히려 일본 제품도 어디 있어요? 사이드에 있어요. 시간 동안에,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상황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전자제품을 만들 때 과거에 아날로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서는 1등이었어요. 아날로그식.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똑같이 아날로그 제품 만들고 싶은데 너무 뒤쳐져 있는 거예요. 테레비 만들면 TV에 브라운 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잘 만들고 싶은데 그 아날로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잘 너무 뒤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날로그 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한 발 앞서 나가서 디지털을 연구하자. 그래서 우리는 아날로그에 올인하지 않고요 그 앞선 도약의 단계인 디지털을 준비했어요. 그러자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디지털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이와 같은
영적인 도약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의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아날로그의 영적인 단계 있습니까? 디지털로 바뀌어야죠. 그럼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이 좋은데요? 아니요. 지금이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뒤처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다가오는 시련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승부를 가르는 도약의 순간, 따라합시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승부를 가르는 도약의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당신의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당신의 예배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당신의 전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인간관계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지금의 그 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우리 하늘 공동체가 그런 영적인 업그레이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서 영적인 키가 자라고 영적인 뼈대가 굵어지고 영적인 근육들이 붙어서 이제는 내 앞에 어려운 시련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거기 주저앉아서 그냥 고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그 문제들을, 그 시련들을, 그 상과 같은 것들을 던져버리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늘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린아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집착이나 중독이나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이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환상만 붙잡고 진실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습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껌딱지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붙은 껌이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발버둥 쳐야 그것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껌딱지들 주님 이제는 떼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최고의 절단기를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떼어버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란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글로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글로벌 하더라고요. 한동 is a place where I can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so many different cultures and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대학교를 선택해야 될 시점에 한동대학교를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놀러 왔는데 교수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셨던 질문이, 청년, 자네의 꿈은 무엇인가? 한동대학교에 들어오면 총장님과 교수님들께 매년 Why not? Hangdong University's motto says it all. Why not change the world? What a wonderful message. Africa 중서부에 위치한 콩고. 콩고와 아프리카 미래를 변화시킬 주역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My name is Carlos Cuba. I graduated in 2010 at the Protestant University of Lubumbashi and I'm a transfer student to Andong Global University. The Protestant University of Lubumbashi was built by Korean missionaries who the main purpose was to giving a better education to Congolese people. 최근 콩고에도 급격히 인터넷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한동에서 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콩고의 후배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인도 비하르 주에 가서 수행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수질 개선 필터를 제작하고 보급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UN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한동이 꿈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의 모습입니다. 한동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 한동대가 가진 힘은 절대로 성적이나 아니면 성과가 아니라 생각해요. 한동이는 정직하다. 한동이는 정직하다. 어떤 주문처럼 저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됐거든요. 한동대 그냥 개교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한테 정직한 사람이 되자. 바로 아나코도 정직과 성실의 인성 교육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교수님들께서는 단순히 전공 지식만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Professors opening the class with a prayer and a word of the Bible had really inspired me to seek God's way to change the world. Come Lord Jesus, we pray in your name. Amen. 정직과 신앙을 바탕으로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의 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일입니다.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한동대학교가 올해로 20살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대학교의 비전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